렌즈를 눈알에 밀접시킨다. 이 손가락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밀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해서 늘려 넣으세요. 안녕하세요, 현아입니다. 이제 수능이 끝났죠? 안경을 벗고 렌즈 대비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안경을 벗고 렌즈 대비를 했거든요. 가장 골치 아픈 게 바로 렌즈 끼고 뺄 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4년간의 렌즈 생활을 통해서 렌즈를 끼고 뺄 때 저만의 노하우가 생긴 게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렌즈를 끼고 빼고 연습을 해볼까 합니다. 렌즈 끼고 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한테 쇼를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쇼를 보시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시작! 오늘 제가 보여드릴 렌즈는요, 여러분한테 일부러 잘 보이라고 어마어마하게 크고 시꺼먼 디자인의 렌즈를 쓰려고 해요. 이 제품은 크로파랑투라는 블로거 언니가 저한테 버린 건데요. 일본 여행 갔다가 사왔는데 언니는 안 껴서 저한테 버린 렌즈예요. 원데이 렌즈인 것 같고요. 어마무시하게 시꺼멓고 커다란 렌즈입니다. 먼저 렌즈를 만지기 전엔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오겠습니다. 렌즈를 까서 꺼낼게요. 렌즈를 끼기 전에 두세 번 렌즈 용액으로 헹궈준 다음에 렌즈를 낍니다. 오른손 손끝에 올려놓고 렌즈가 뒤집어졌나 안 뒤집어졌나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렌즈가 안 뒤집어졌을 땐 이렇게 예쁜 동그란 접시 모양이 되는데 만약에 렌즈가 뒤집어지면 이렇게 양옆이 뾰족하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컬러 렌즈 같은 경우에는 프린팅된 앞면 뒷면이 확실하죠. 그래서 아마 뒤집어진 게 어떤 건지 더 확인하시기 쉬울 거예요. 렌즈를 처음 낄 때 아마 안경점이나 렌즈 가게에서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중지손으로 눈을 아래로 내리고 다른 손으로 위를 잡고 렌즈를 눈알에 밀착시킨다. 그 다음 이렇게 눈을 살짝 마사지해주면 렌즈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4년간의 렌즈 생활로 이런 게 가능합니다. 한 손으로 렌즈 끼기. 렌즈집에서 알려주는 방법은 한 손으로 눈을 내리고 렌즈를 잡아서 끌고 내려서 엄지랑 검지로 이렇게 잡아 뺀다 일텐데요. 전 그렇게 빼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 지금 손톱 바짝 자른 건데 전 원래 손이 생긴 게 손톱이 원래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빼면은 전 100% 손톱으로 눈알 긁혀요. 그래서 저는 이 손가락을 이용합니다. 얘로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렌즈를 빼기 전에 인공 누액을 한 방울 넣으면 렌즈가 더 잘 빠집니다. 그래서 누액을 넣고 양손으로 뺄게요.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렌즈를 위에서 아래로 끌어내리고 이렇게 렌즈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렌즈를 빼면 네일아트를 한 상태에서도 손톱이 아무리 길어도 렌즈를 빼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전 이게 이렇게 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눈알에 훨씬 데미지가 덜해요. 그리고 안약 넣을 때 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지금 거울 안 보고 이렇게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안약 못 넣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눈 크게 뜨고 옆으로 해서 흘려 넣으세요. 그리고 렌즈 사용하실 때 몇 가지 주의점을 더 알려드리면요. 남이 사용하던 렌즈는 절대 내가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남의 코풀던 휴지 빨아가지고 내가 쓰지 않잖아요. 암만 세척을 했다고 해도 뭐 알레르기나 눈병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렌즈는 화장하기 전에 착용을 합니다. 전 오늘 여러분께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다른데 화장은 했는데 눈화장은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렌즈 끼는 거 자체가 나한테 너무 공포다, 눈알을 만지는 게 너무 끔찍하다라는 분들은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연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아, 그리고 저는 라섹 수술을 했거든요. 원래 제 시력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이랬어요. 그런데 라섹 수술을 하고도 렌즈를 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병원에 가서 설명을 처음에 들었을 때 이렇게 라섹 수술을 하고 나서도 안구의 곡면이 렌즈랑 맞으면은 렌즈를 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라섹 수술하고 몇 달 지나고 나서 렌즈를 껴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이물감은 없어가지고 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라섹 수술하고 나면은 기본으로 디폴트로 안구 건조를 장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렌즈를 끼면은 진짜 너무너무 건조해요. 그래서 건조해서 올해를 못 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메이크업 영상 찍을 때 아무래도 이렇게 룩 완성을 위해서 렌즈가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 그때만 잠깐 10분에서 길어야 30분 동안 낀 다음에 얼른 뺍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렌즈를 끼고 돌아다니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너무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렌즈는 어디까지나 촬영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콘택트 렌즈들이 궁금하시면 여기 제가 회사원 비채널에다가 제가 사용하는 콘택트 렌즈를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빠이! 그리고 오늘 사용했던 렌즈들은 원데이 렌즈니까 지금 바로 후지통행! 회사원 A채널에 렌즈 끼는 법, 렌즈 빼는 법 영상이 올라갔는데요. 회사원 B채널에서는 또 그 영상에 같이 붙이면 너무 길어질 만한 얘기인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렌즈들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좀 보여드리고 그러려고 합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